정말 맛있고 맥주 안주로도 딱인 새우볶음 우동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아삭아삭 양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는데요. 양배추는 숨이 빨리 죽기 때문에 많이 많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양파, 당근 순서대로 채 썰어주세요. 저는 마늘이 5개 뿐이었지만 10개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진정한 한국인이겠죠? 이어서 대파 반대를 썰어줍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줄 건데요. 굴소스, 진간장, 설탕, 고춧가루를 넣고 섞어줍니다. 이제 새우를 볶아줄 건데요. 새우 6개와 식용유, 다진 마늘, 맛술, 고춧가루를 넣고 노릇노릇하게 볶아줍니다. 볶은 새우는 잠시 옆에 건져놓고요. 식용유 두르고 대파도 볶아줍니다. 대파가 익으면 양배추와 양파, 당근, 마늘까지 몽땅 넣어주세요. 그동안 끓는 물에 우동사리를 익혀주시는데 면이 풀어지면 바로 건져주세요. 이제 건져놓은 우동사리와 양념장을 넣고 모두 볶습니다. 양배추 식감 취향에 따라서 우동사리를 처음부터 같이 볶거나 나중에 볶아주셔도 되세요. 아까 볶아줬던 새우까지 넣어줍니다.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후추도 톡톡! 다스오브씨를 뿌려주시면 진짜 밖에서 사먹는 느낌이 난답니다. 마요네즈 입구에 랩을 씌우고 이쑤시개로 구멍을 내주시면 예쁘게 뿌릴 수 있어요. 드디어 완성! 집에 맥주가 똑 떨어져서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은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꼭 드셔보세요.